자, 동물 상황 계속 가볼게. 자, 그때 the shaking 그 흔들림이 신드 뭐인 것 같았다? 신드 뒤에 얘가 보어. 투 스탑 멈추는 것 같았다. 그러면 얘 투부정사도 보어로 쓰였으니까 명사동용법이죠. We 우리는 started 스타트라는 동사가 목적어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to crawl도 돼요.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디 쪽으로? 문 쪽으로.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my mom's cell phone, 엄마의 핸드폰이 이건 뭐죠? ring의 과거죠? 울렸다. It was my dad's. 아빠였는데 성형사 my dad야. 오고 있었다. 집으로. 어디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집으로 오고 있었다. 여기 콤마 뒤에는 요후 대신에 대쓸수 있어요? 대못 쓰죠? 콤마 뒤에는 대쓸못 써. 관계대명사 대. 뭐가요? 후부터 끝까지. 후, 아니요. 후는 이렇게 써야 돼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 얘가 동사, 얘가 ADM, 얘가 ADM. 이렇게 써야 돼요. 구현 설명해 주는 거야. 다음 시간 내일이는 오늘 배운 본문 빈칸 뚫을 거야. 빈칸 채우시면 돼요. 안녕. 계단을 이용해 부정명령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 타지 마 서둘러 Where are you? Are you okay? 라고 엄마가 어떻게 했니? Urgent 긴급하게 asked 물어봤다. My dad 아빠가 answered 대답했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okay 난 괜찮아 I was driving 얘도 현재분사죠? 운전하고 있던 중이었다. 집으로 운전하고 있던 중이었어. 뭐할 때? 접속사. 주어. 동사. 흔들림이 시작될 때 집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 But 하지만 I pulled over. Pull over가 동사로 한쪽에 길 한쪽에 차를 대다. 이런 뜻이에요. 즉시 차를 댔다. I'm listening to, be listening to 이렇게 현재 진행형, 현재 듣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가 동사. 뭐를? 라디오를 right now, ADM이죠? 얘도 ADM이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 투부정사는 부사동 용법 중에 목적의 뜻. 알기 위해서,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얘가 동사예요. 동사 뒤에 뭐? 간접음은. 그래서 형태는 음사 주어 동사인데 얘는 음사가 주어야. What이 주어? 동사 is going on. 얘가 동사. What가 음사이면서 주어. is going on이 동사.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일어나고 있는지를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To find out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말 In order to find out So as to find out 왜? In order to와 so as to가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야. 조금만 힘을 내요. 본문 4까지만 끝낼게요. 예, 충분히 시간이 나와요. 28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하고 또 문법도 할 수 있어요. 해드려요? 싫어요. 네? 나 본문사 싫어요까지. 혐오예요, 혐오. 왜요? 아, 우리는 nervously 어떻게 made 초조하게 긴장돼서 우리의 길을 down 내려갔다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outside 밖으로 나갔다 I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봤다 part of buildings 둘러본 게 언제야? 과거죠? 둘러보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됐니? 건물의 일부분이 떨어져서 그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핸드피피 핸드피피 이렇게 써야 되죠 건물의 일부분이 떨어졌고 뭉갰다 부셨다 몇몇 차들을 부셨다 떨어지면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그죠? 위로 떨어졌으니까 뽀개졌겠죠? We went to an open space 우리는 열린 공간으로 갔어 We went 이렇게 가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얘도 부사적 문법 중에 목적에서 피하기 위해서 뭐 더 떨어지는 얘도 앞 얘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현재분 지가 직접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조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뻥 뚫린 공간 왜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려서 그게 아무도 없는 데로 간 거야 건물이 없는 데로 빈 공간으로 뭐 학교 운동장 같은데 그런 데로 간 거야 How could this all this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고 이거 의문사, 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have happened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얼마 만에? In a few minutes 단 몇 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단 몇 분 만에 갑자기 이런 넉나간 표정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다음 이게 라스트 올더 뭐라고?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된다고? 동사 이건 동사죠? 내가 뭐 했지만 I had 그 이전에 많은 둘이 반복한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도 문법 공부를 많이 하려면 반복 드릴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 많은 지진 반복 훈련을 어디에서? 훈련을 학교에서 했지만 I had never thought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자는 놈이다 thought의 목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거 해야 돼요 맞아요? 헤드 맞아요? 헤드면 얘가 피피해야 되잖아 피피가 아니잖아 그렇지 뭐야? 우드죠 내가 진짜 지진을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I still 나는 여전히 지금 상태라는 거야 동사는 처음으로 현재 시를 썼어 맞죠? 그리고 주어가 누구야? 사람이죠 내가 겁을 먹은 거지 스케어링 스케어링 현재 분사 아니고 스케어링 겁먹었다 뭐 할 때 I remember 내가 기억할 때 that night 그날 밤을 기억할 때 여기서 that은 나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름이 지시 형용사예요 그 밤 이렇게 속마 1에 오늘 두 마리 걸려서 1번 박은유 2번 존재인 지시형 명사예요. 지시형 명사. 아, 아. 아무 말도 안 해. 그 뒤에 될라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주셨어요. 아, 주셨어요? 뭘 떨어뜨렸어요? 예? 지시형 명사. 불안했죠? 그 다음에 I can't forget. 나를 잊을 수가 없다. The panic. The panic이 선의 명사. I felt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돼 뭐 했을 때? 가구가 흔들렸을 때
물건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느꼈던 패닉 이렇게 되죠? 맞아. 아, 끝. 잊을 수가 없다. 안 끝났어. 여기 여기 진짜 라스트인데? 4분 가지만 그러니까 이 4분이 끝이야. 네? 여기까지. 어. 나 애프터 then night 얘도 대신 night 보여주는 지시 형용사 그날 밤 후에 나는 begin 뭐 하기 시작했다 to take 똑같은 거 taking 동명사 얘 훈련을 지진 훈련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I realized 나는 깨달았고 얘는 뭐 접속사 얘는 형 지시 형용사 얘는 접속사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나는 직접 준비를 하는 거야? 지진 훈련을? 아니지.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 나를 준비시켜줘? 지진. 훈련이. 지진 훈련이 나를 준비시켜주는 거고, 나는 be prepared. 이게 돼. 준비. 수동태. 조동사 있으니까, 동사원형. 뭐, 다음. 더 넥스트 요게 선행사예요. 더 넥스트 어스케이스 다음 지진이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는 대수 쓸 수 없죠. 콤마 있으니까 다음번 지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다음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책을 그 하나 더 드렸잖아요. 그 책을 펴보세요. 숫자가 있나요? 네, 지금 설명 드릴게요. 다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재 2쪽부터 파트 9 있죠. 파트 9 연작하시오는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20쪽까지. 예? 네, 20쪽까지. 파트 네? 뭐라고? 파트 어디 안 하는 거예요? 영작하시오. 영작하시오는 안 해도 돼요. 영작하시오만 안 하면 돼요? 예, 영작하시오만. 네.